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62년 호랑이띠 8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먼저 거북도사님한테 좋은 정께 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저렇게 드려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자, 62년 이민생이네. 이민생 범띠에 이제 8월 운이다. 우선 구성판을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 말부터 먼저 해줘야겠다. 사자성으로서 불언농시라. 불언 어이 불이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 불위농시라는 것은 농사 지을 그 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이거지. 아주 정확히 지킨다 이거지. 불위농시라. 즉 적절한 시기에 때를 딱 맞춰서 해야지 된다 이거지. 뭐든지 우리가 그러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주는 거예요. 불위농시다. 구성판을 보니까 이달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네. 자, 돈. 중요한 돈 얘기부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 경기도 안 좋고 해다 어렵다 보니까, 자꾸 돈 생각이 드는 게 뭐. 자, 재주는 이제 고미불인데 뭐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그 뒤에서 돈은 다 챙기는 이런. 그런 허망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달에는 조금 잘못되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든 거다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보는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겠지, 열받지. 그래서 이럴 때는 뭐든지 차근차근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살피는 버릇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 나갈 거. 문서로 확실하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남 좋은 일안 시킨다. 그러니까 이달에는 그거야. 잘못하면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것이 관건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거북도사님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아유, 미 이게 양인데. 이것은 아직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아직 이것이 뭐 아닐 미자거든. 그럼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 조금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안 되잖아. 자, 하나 더 뽑아 봅시다. 부정적인 건 별로 나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수. 수는 목숨수고 노인수입니다. 노인하고 젊은애하고 다르게 말해, 노인은 꼼꼼하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젊은 애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듬성듬성듬성하고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넘어가서 실수를 한다. 그거야. 자세하게 다 살펴라. 그 얘기가 드리고 싶으네. 자, 요거 여기로 가고. 자, 다음에는 우리 인연 얘기. 인연. 인연이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게다 인연이에요. 자. 그러네. 이게 우리가 이제 저 물이 잔잔한 수면이 있는데 그게 바람에 싹 불어오면 바람이 살짝 불면 살랑살랑 이게 움직일 거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게 크게 파도가 쳐서 움직일 거 아니야. 이 달에는 어떤 것이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아주 정도대로 해라. 약간 삿대기 하는 거 조금 내 이득이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요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냥 파도가 크게 칠 수가 있다. 파도가 큰게 친다는 건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 아니야. 인연이. 요걸 조심해야 돼서. 괜히 우리가 이제 공사를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정에 휩쓸려서 그렇거든. 그럼 그 정에 그 저편에 있는 사람은 열받거든.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 항상, 내 마음의 그 장벽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의 마음의 그 장벽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 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더 굳건해질 수가 있다. 자, 어떤지든지, 결론적인 거야. 정에 휩쓸려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짓으로 해갖고 이상한 그 저기를 맹들지 말라는 건데. 자,
거북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6자네. 6은 이거 여선 6자. 이건 선비입니다. 선비. 옛날의 선비는 옳지 않고 그런 것은 자기가 정말 이게 죽더라도 절대 굽히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옳은 대로만 한다. 정도대로만 한다. 아주 답이네. 딱 맞는 답이네. 사랑관계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정도대로 벗어나지 않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타임이다. 일은 타임.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다 필요 없다. 그건 일단 나중 일이다. 그리고 그건 조그만 일이다. 우리가 영웅호골이라는 것이 그 시대가 맹인다 그러죠. 아, 이름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람이 돼갖고 세간에 대단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타임이거든.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온 거야. 시대가 사람을 맹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게 타임이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정렬 낭비하는, 힘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처음부터 잘 살펴서 그 길은 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그 타임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 또한 X다. 요 생각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은 과연 또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묘자네. 자, 이건 그거네. 태양이, 요 중간에 태양이에요. 태양이 풀숲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태양이. 그럼 자기의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거지. 지금 일이 돼서. 그럼 내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안 된 거네. 그리고 타임이 아직 안 됐네. 너무 억울하다. 카드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아이, 너무 조금 그렇다. 어디 한번 봅시다. 다만, 이거 삼지창이 세 개죠? 이게 경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신과 그 배짱과 그 의지는 항시 이렇게 삼지창 세 개 갖고 있듯이 강하고, 부서짐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야 되겠다. 요거네요. 하여튼, 의지는 강하게 해라.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진짜 이달에 알고 싶은 거 뭔가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해주시나. 이 왕파 도사님 말고 이 거북도사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병이네. 아, 당신이 잘 움직이질 못하네. 병은 천하장사가 여자, 아름다운 여자 품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에휴. 자, 꺼지 봅시다. 남자네. 그래도 부지런히 뛰어라. 남자는, 내가 부지런히 이렇게 뛰고 움직이면 바로 행운의 행자가 되는 게 남자입니다. 부지런히 뛰어라. 대고 안 대고 가네. 열심히 노력해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권해드릴 게 있네. 뭐냐면, 여러분, 그런 소설 중에, 그런 거 있죠?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광수,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 이 책을 물론 몇 번씩 읽어본 분도 있고 또 혹시나 또 안 읽어본 분도 있는데 혹시나 이달에는 그 책을 좀 구입을 해갖고 안 읽더라도 제목 무정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러 번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좋은 거 여러분이 잘 추려가고 좋은 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같이 기원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